너의 마음이라는 노래였고요. 웹툰 성경의 역사 OST에 수록된 저의 노래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 연재의 후반을 달려갈 즈음에 이제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OST를 발매할 계획이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 OST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벌써 2년이 지났나? 2년 전이죠. 네, 2년 전에 여름에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어떤 이야기를 노래로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들었어요. 지금도 보실 수 있겠죠? 성경의 역사를? 그때 어디서 봤지? 카카오에서 연재했나? 네이버에서 연재했나? 아,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네요. 제가 그걸 잊었네요. 혹시 작가님 보고 계시진 않겠죠? 보고 계시다면 죄송해요. 성경역사랑 웹툰 아마 지금도 볼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혹시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이 너의 마음이는 성경이란 사람이 이 웹툰의 주인공이거든요. 중심인물인데 성경의 친구가 성경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 가사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어요.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 물어보려 하지 않은 채 내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10화 일요일 26주간의 라이브 오늘 7번째 제가 그동안 발표한 노래들을 라이브 한번 할 때마다 두 곡씩 부르는 걸로 생각해 보니까 26주 동안 할수 있겠더라고요. 중복되는 노래들을 제하면 52곡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댓글에 제가 성경의 역사라는 웹툰 이야기 했더니 바이블의 역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오해가 있을 거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지은 이름 제목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작가님께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저의 짐작이지만 그래요. 지금 밖에 비 와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밖에 비가 와요. 그리고 제방 창문 밖에는 그 빗물이 창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지붕이 있거든요. 그 지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빗물 듣는 소리라고 하나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누웠어요. 잠깐 누워서 쉬면서 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죠? 좋더라고요. 잠이 왔어요. 하지만 잠들면 안 돼! 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 일어났죠. 예전에는 빗소리 듣는 거를 특별히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러네요. 빗소리 들으면서 멍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있는 것도 좋고, 그것 또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시간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네요. 이제 라이브 준비하면서 내가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나 봤어요. 그 컴퓨터에 저장된 캘린더 열어보면서 했더니 지난 한 주도 뭔가 지난 한 주도가 아니라 지난 한 주는 뭔가를 많이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인스타 제 피드에 오디오북 녹음 그 나는 노래하는 시어로 산다 책 오디오북 제작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 3회 차에 걸쳐서 해서 다 마쳤어요. 그 녹음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그날 하루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들로 딱 채워진 날이었어요. 뭐 아침에는 이제 제가 올 가을에 내기로 한 책에 들어갈 글을 썼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미 나온 책 오디오북 녹음을 했고 저녁에는 또 제가 수원 평생학습관에서 온라인으로 노랫말 쓰기 수업하거든요. 그거에 노랫말을 붙일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드리기로 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그래서 그 멜로디를 만드는 그런 나름 꽉 찬 일로 찬 하루를 보냈는데 최근에 저에게는 그런 날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좀 없는 시간을 몇 달을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그 날이 이런 날이 이런 날도 되게 귀하구나라고 생각했죠. 뭐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한 것도요. 사실은 별 일이 없어가지고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주째 하고 있네요. 시작할 때는 진짜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게 되는 일, 뭐랄까 저한테 제안이 오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 두 곡씩 부르잖아요. 라이브 할 때마다. 오늘 무슨 노래 부를 차례인가 딱 봤더니 와 진짜 그동안 안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랑 화양연화를 불렀죠. 이제 1집에 나머지 두 곡을 부를 때인데 마지막 두 곡이에요. 1집 소유의 마지막 두 곡인데 아메리칸 엘리 그리고 굿나잇이에요. 근데 아메리칸 엘리는 진짜 연주한 지 노래한 지 15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불렀을 거예요. 아마 공연 때 하고 그렇게 잘 부르게 되지 않는 노래였어요.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오늘 1시간 전부터 이제 오늘 라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딱 곡의 목록을 봤더니 아메리칸 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연습삼아 쳐봤더니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주한 지 오래됐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메리칸 엘리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제 노래 중에 가장 덜 알려진 곡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공연 때 많이 안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제발 아이 틀렸다. 노래 시작하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다가 제가 제 얼굴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려고 딱 하다가 그런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할게요. 되게 웃기죠 이런 상황. 집을 부숴버렸네.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아이는 떠나가네. 바다에 난 길로 부숴버렸네.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아이는 떠나가네. 바다의 난길로 키보다 높은 파도를 타고 한 번도 못 봤 어떤 곳 바다에 난 길로. 이 인스타 라이브 준비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이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데 가사를 새삼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집을 부숴버렸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 가사의 시작 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어요. 제가 아니고. 아니다. 그렇게 써보자고 힌트를 줬나? 이 아메리칸 엘리라는 노래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아메리칸 엘리의 엔딩곡으로 쓰인 곡이고요.
제가 진짜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할을 맡았었어요. 2008년, 9년 이때에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짧은 영상으로 참여한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에 제가 가서 오프닝 노래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노래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음악을 시화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와서 저도 하게 됐는데요. 김동령 감독님이고요.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한 동갑인가? 동갑 아니면 한살 많은 분이에요. 그때 이제 엔딩곡을 완성하는 게좀 어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곡을 만들어서 들려줬는데 감독에게는 좀더 다른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달라 이렇게 요청도 받고 했는데 그때 받았던 주문이 그런 거였어요. 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음악이. 그러면서 이제 집을 부숴버렸네라는 게그 감독님에게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독님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집을 부숴버렸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착하지 않게 하려고. 새 집을 지으려면 살던 집을 부수는 게 맞겠구나, 뭐 생각이 은유적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이브 하기 전에 연습하면서. 때이 기타 리프라고 했나요? 이거를 제가 찾아내고서 만들고서 되게 흡족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네요. 이렇게 1집에 있는 노래 들려드리다 보니까 추억여행을 하게 되네요. 그랬던 곡이었고요. 오늘 할 얘기를 또 이렇게 적었는데 안 보이죠, 글씨가 제가. 조명 어둡게 하고 지금 라이브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 무슨 얘기를. 저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매일이라고 할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세번 이상은 집 앞에 산에 아침에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산책할 때마다 만나는 어떤 저를 부르는 어떤 장면들을 사진 찍어서 스토리에 종종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주 산에 가니까 그 산의 숲속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제 잘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몇주 전만 해도 막 요만했던 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애가 이렇게 점점 펴지면서 잎이 이렇게 점점 펴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얘한테 꽃이 피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또 졌네 그런 과정을 제가 쭉 보고 있고 그걸 알아보고 괜히 혼잣말처럼 걔네들한테 괜히 말 걸고 벌써 이만큼 컸어? 막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을지도 모르는데 걔네들이. 아무튼 그렇게 집 앞에 산과 집그산 속의 숲을 걸을 때에 거기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화장실 창문에 화분 하나를 얹어뒀거든요. 그 화분은 치자나무 화분인데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양지가 아니라 반양지? 반음지에서 기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곳이 아니라 잠깐 해 들었다가 그늘 지는 곳,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키우라고 해서 화장실 창문에 뒀어요. 거기가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들고 화장실 창문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드나들고. 근데 거기에 얹어놓고 제가 걔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며칠에 한번 이제 흙 조금 파보고 흙이 말라 있으면 이제 물 주고 하는 정도만 신경 썼는데, 근데 제가 그집 앞에 숲을 다니면서 거기 있는 풀과 나무들의 변화를 막 지켜보고 막 말을 걸고 했는데, 집에 있는 그 치자에는 제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 그제 잠깐 봤더니 엄청 자라 있더라고요, 걔가. 진짜 조그만 잎이 날 때는 제가 봤어요. 새끼손톱보다도 작은 잎이 새로 돋은 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거의 손가락 두 마디만큼 길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잎이 길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얘가 이렇게 착실히 자라고 있었다는 거를 보고, 내가 집 바깥에 있는 것들에 눈길을 주고 있어서 집 안에 있는 그 친구는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랐다는 게 재미있었네요. 저에게 흥미로웠네요. 그 얘기를 오늘 해야지라고 제가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마인드맵 해가지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노래, 오늘의 두 번째 노래를 또 해볼까 봐요. 이상하게 오늘 채팅창이 많이 잘안 올라가는데. 지금 막 웃고 계시네요? 왜지? 궁금하다. 이따가 대화의 흐름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노래는 굿나잇이고, 혹시 아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이 노래 굿나잇을 앨범 뒷면에 제목을 어떻게 썼더라? 한글로 썼나? 그게 굿이 아니고 굿나잇이라고 썼어요. 굿. 근데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잠깐 찾아볼게요. 저는 스포티파이로 음악 듣는데요. 여기에 굿나잇이라고 나와 있나, 굿나잇이라고 나와 있나 한번 봐야지. 굿나잇이라고 되어 있네요. 앨범을 막 발매한 2010년에는 굿나잇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음원 사이트에 유통할 때 그냥 굿나잇이라고 썼나 봐요. 근데 앨범 자켓에는 굿나잇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만의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저에게 굿나잇이라고 해주는 사람이 굿나잇이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좀뭐 기억한다고 해야 될까요? 기념한다고 해야 될까요? 추억하려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 얘기를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연 때. 아무튼 굿나잇 불러볼게요. 아, LP에도 굿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나 혼자 굿이라고 생각하고 다 굿이라고 썼나 봐요. 괜히 말했다. 바람이 불어요. 그대 기억하고 있나요?
씻어주던 바람은 한숨 가려주던 바람은 아직 그대 곁에 있겠죠. 어디서든 마주치겠죠. 거리를 걷다가 길의 건너편을 보아요. 무성하던 이 배나무가 잘리고 사라져버렸죠. 서워서 보지 못하죠. 남은 사찰이가 무서워서 떠난 것도 아니죠. 혼자 남은 것도 아니죠. 도망치려 했던 것에서 한 걸음도 가지 못했죠. 잠에서 깨어난 밤이면 할 일 없어 어쩔 줄 모르죠. 바쁘게 보낸 날 할일 없는 밤이 무서워. 끝나이 하고 말해줘. 끝나이. 굿나잇이었습니다. 굿나잇. 이 노래도 안 불렀었어요. 왜일까요? 계속 부르게 되는 노래도 있는데 오래전에 만들었어도 안 그런 노래가 있네요. 이 노래는 그 신촌에서 서울 신촌에서 신촌 아 신 서울 신촌 로타리에서 동교동 삼거리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밤이었는데 밤 걷다가 가로수들이 이제 심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나이가 많은 오래된 나무들이었거든요. 거기 심겨져 있던 나무가 근데 어느 한 나무가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는데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랬고 베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길을 지나면서 그 나무를 잘 보지를 그 나무가 있던 자리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쓴 노래예요. 무성하던 잎의 나무가 잘리고 사라져버렸죠. 무서워서 보지 못하죠. 남은 자리가 무서워서.
라는 가사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참 무서워서 못 보는 게, 보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잘린 그 둥치의 단면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에도 여러 번 산책하는 그숲 근처에, 숲에, 그 숲속에 또 뭔가 정비 사업을 한다고 어떤 나무를 베었더라고요. 베고 이제 옮기기 쉬우려고 그벤 나무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또 잘라놨겠죠? 근데 그런 나무 조각의 단면이 다, 이거 진짜로 죽은 생명을 보는 기분인 거예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 나무는 물을 많이 머금었던 나무인가 봐요. 그 잘리고 조각난 단면이 되게 붉은빛을 띠고 있었어요. 원래 나무 색이 있었겠고, 그 나무가 물을 머금었을 때또 색이 어두워지면서 짙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잘리고 조각난 나무의 단면들은 그게 짙어지는 게 약간 붉은빛이 돌고 해갖고, 뭔가 이게 정말 생명이 죽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더라니까요. 저와 같은 기분을 가져본 분이 계시군요. 맞아요. 잘린 나무 둥치만 볼때 무서움을 느낄 수 있죠. 뿌리는 살아서 땅에서 아파하며 살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최근, 이 생각은 최근은 아니다. 오래된 생각인데요. 방금 말했던 그런 일처럼 잘린 나무 조각을 보고도 이렇게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비정상이라거나 너무 예민한 거라던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식으로 저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제 안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사냐라던가. 그런 사소한 거에 뭐 신경 쓰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라던가. 그런 식의 말을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은 사실, 세상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더 깊게 표현을 하자면, 섬세하고, 여리고, 그래서 슬픔이 좀 많고 한 그런 제가 참 세상 살기 별로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슬프고 좀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주 어느 날 아침에 산책, 그집 앞에 산에 산책을 하다가 조금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드는구나. 굿나잇 같은 가사, 또뭐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같은 가사, 작은 시 말고도 많잖아요. 되게 작은 걸 보고. 그런 시선이 저의 노래들에 있잖아요. 뭐, 숨어서 우는 사람을 본다던가, 엉엉 울지도 못하고 삼키는 눈물을 안다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리고 제가 섬세하니까 그런 노래들을 만들었구나. 그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사랑받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제가 세상을 살기 힘들게 하는 저의 면이, 저의 어떤 면이 또 제가 세상을 살아나가기도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생겨나는 일, 뭐 제가 가진 것들, 뭐 성향이든 성격이든 기질이든 그런 게그 어느 한 가지가 나쁘기만 한건 아니구나. 그게 뭐든. 그 나쁜 것과 또 좋은 것은 맞붙어 있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좋다고 생각한 어떤 것도 나쁜 게또 붙어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서 좀 안심을 했답니다. 얘기하면서 시계를 봤더니 9시 41분이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많은 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마치고 볼게요. 아, 마치기 전에 할 말이 있구나. 다음 주에 제가 6월 4일에 공연이 있어요. 제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그랬나? 활동하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 광주 경기도 광주 태촌에 배짱이 도서관, 책 읽는 배짱이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배짱이 도서관의 후원인들의 이름은 개미거든요. 저는 개미예요. 그래서 개미로서 배짱이 도서관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개미들을 또 초대하는 공연. 그게 6월 4일 일요일 저녁이어가지고 그 공연을 하고 나서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 라이브를 요일을 옮겨서 할까 아니면 한 주를 건너뛸까 그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를 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6월 4일 걸한주 쉰다고, 그래, 한주 쉬자! 하고 보니까 6월 11일에 또 제가 영월에서 공연이 있는 거예요. 영월 공연은 낮 공연이라 밤 시간에 라이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못할 상황이 제가 공연 끝나고 막 뒤풀이 너무 즐겁게 하다가 라이브보다 여기서 놀자 막 이럴 수도 있고. 개미가 아니어도 가도 될 텐데요. 근데 지금 그 마감됐어요. 정현님이 지난주에 오셨던 노래 속의 대화를 거기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15명이 마감이 됐어요. 죄송해요. 아, 그래서 6월 4일에 라이브는 아무튼 어렵고요. 3일날 할까 싶기도 해요. 6월 3일. 연휴라서 여러분들 또 다들 여행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6월 3일에 지금 6월 3일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해야겠다 싶긴 한데 시간은 10시로 할게요. 6월 3일 10시에 라이브 할게요. 미리 뭐 예약도 걸어놓고 할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 6월 3일 토요일 10시에 시간이 되신다면 라이브로 만나요. 웬만하면 안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저에게. 왜인지는 6월 3일이 돼보면 또 알겠죠? 하고 6월 11일에 방송 어떻게 할지는 뭐 그때 또 정하죠. 6월 3일에 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6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에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 계실까요? 지금 예매창이 열려 있으니까 이 라이브 끝나면 제 프로필 링크트리에 6월 10일 공연 예매 그 링크 들어가서 예매 해주세요. 그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요. 1부는 제가 혼자 노래하고요. 2부는 여러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떼창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따라 부르실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사지도 들을 거고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 좋을 노래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부터 고민하려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떤 노래 같이 부르면 좋을지. 제가 피드에 그 공연 공지 포스터랑 게시물 올렸거든요. 거기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 못 오시더라도 나라면 그 공연에서 이 노래 같이 부르고 싶을 것 같다라는 의사를 좀 밝혀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곳에서 또 떼창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날. 그럴 때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지금 하늘공원 바라시는 분 있네요. 그거 해야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일요일 밤 9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0일에 떼창콘에서도 뵙고, 6월 3일에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밤 10시에 하는 곳에서도 뵈어요.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칠게요. 이만 마치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